안녕하세요. 빈티지 오디오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비교 경험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오늘은 진공관 앰프에 적합한 스피커가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노래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출력 진공관 앰프에 적합한 소편성 곡이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겠죠? 아이패드를 쓰니까 조금 저한테는 이런 영상을 찍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볼륨도 그 자리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또 노래도 그 자리에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찍기 굉장히 편하네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앰프는 EA32라는 진공관 앰프입니다. 흔히 이제 그 앰프를 표기를 할때이 앰프가 어떤 앰프다라고 표기할 때 출력관의 이름을 따서 많이 표기를 해요. 왜 그러면은 출력관 이름을 따서 표기를 하느냐? 그것은 출력관 자체가 이 앰프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앰프는 웨스턴의 회로를 사용한 웨스턴 EA3 앰프라고 할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EA3 출력관이죠. 실바니아관인데 이 출력관을 통해서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관에 따라서 앰프의 성향이 바뀌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출력 와트수죠. EA3은 대표적인 그 진공관의 계열을 따진다고 하면 3극관 쪽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진공관의 종류를 보통 5극관과 3극관으로 오디오용 진공관을 많이 나누는데 이 앰프는 이제 3극관 앰프에 속하고 3극관의 대표 주자는 300B죠. 그런데 이제 이 출력관은 300B보다도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출력이 다소 딸리는 그런 소출력 진공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300B의 경우는 음악용으로 개발됐다기보다는 통신용으로 많이 쓰였던 출력이 센 그런 진공관이었던 데 반해서 EA3은 가정용 홈 오디오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소출력 진공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공관 앰프의 출력에 관여하는 이 출력관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극관 계열들을 대부분 이제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또 3극관 계열 중에서도 대표 주자인 300B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애호층이 있는 관이죠. 300B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출력이 좀 되는 편인데도 많은 분들이 출력이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출력이 진공관이 이제 출력이 약할 때 이제 그 출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진공관 앰프는 회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소리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결정을 하는데 그 외에도 출력 트랜스를 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앰프의 회로 자체를 싱글 방식이 아닌 PP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공관 앰프의 소리를 쭉 듣다 보면 PP 앰프의 소리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또 싱글 앰프의 소리가 좋은 경우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300B는 이제 싱글 앰프로 많이 쓰이죠. 이 앰프 같은 경우도 웨스턴의 아주 유명한 출력 트랜스 171C라는 출력 트랜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 출력 트랜스를 재건선을 해서 싱글 방식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앰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글 앰프로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질감이 높은 소리를 들려주죠. 근데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보시면 이 자리에 LS35A 스피커가 놓여 있었어요. 로저스 LS35A 스피커가 놓여 있었는데
로저스 LS35A 같은 스피커는 굉장히 목소리에 대한 해상도가 높고 또 소리 자체가 분리도가 높기 때문에 점점 더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스피커죠. 근데 세팅을 했을 때 이 앰프도 소출력인데다가 스피커도 소출력이다 보니까 힘이 좀 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셀레스천 디톤 15로 지금 바꿨거든요. 저는 진공관 앰프에 맞는 스피커 중에 대표 주자로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스피커로 이 셀레스천 15 스피커를 들고 싶습니다. 사이즈는 AR4하고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아래 위로 길고요. 사이즈가 길어진 것은 이 하단부에 패시브 우퍼가 들어있습니다. 패시브 우퍼는 실제로 전기가 연결돼서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위쪽에 있는 액티브 우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뒤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퍼는. 근데 이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때 이 패시브 우퍼가 반대로 움직여줘서 얘가 앞으로 나올 땐 얘는 들어가고 얘가 들어갈 땐 얘는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있는 우퍼의 움직임을 더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다른 건데요. 밀폐형 스피커에 특히 이 패시브 우퍼가 있음으로써 우퍼의 움직임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겠죠. 밀폐형 스피커의 대표주자로서는 이제 AR 스피커가 있는데 AR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 내부를 흡음재 역할을 하는 그런 솜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있고 그래서 이 내부에서 이 우퍼가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소리도 상대적으로 좀 단단한 소리에 가깝죠. 그런데 이제 이 디톤 15 같은 경우는 울림이 많은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울림이 많고 풍성한 형태의 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앰프가 이 스피커가 만들어진 시대가 1960년대 말경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은 진공관이 대세고 TR 앰프가 몇 개의 브랜드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던 시기라서 그 당시 스피커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70년대 기점인 것 같아요. 70년대 이전에 생산된 스피커는 일단 진공관 앰프를 위해서 제작됐다고 보셔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출력 진공관 앰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연도로 봤을 때는 70년대 이전의 스피커를 사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진공관 앰프를 썼기 때문에 진공관 앰프에 맞게 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앰프,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패시브 우퍼가 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통 자체가 아래 위로 길어서 패시브 우퍼의 역할보다는 사실은 울림통 자체가 이렇게 아래 위로 길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커서 소리를 풍성하게 내주는 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R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이게 얇죠. 인클로저가 얇기 때문에 울림을 약간 주는 형태의 인클로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스피커들은 소출력 진공관 앰프들과 잘 어울리고 또 좋은 소리를 내준다고 볼 수 있겠죠.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재즈곡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지금 얘가 이쪽에 이런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재즈는 아니지만 클래식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악이네요. 근데 이처럼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예.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이제 어떠한 형태의 그 음악이냐에 따라서도 물론 앰프는 영향을 받겠지만은 스피커와 앰프의 영향을 우선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앰프가 소출력이면 소출력에 맞는 스피커가 있을 거고 특히 진공관이면 진공관에 맞는 스피커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70년대 이후의 스피커들은 사실 대부분의 스피커가 TR 시대에 맞춰서 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피커들의 경우는 조금 더 힘이 있는 앰프들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EA3의 출력 와트수는 3.5와트 정도. 근데 이제 이 진공관 앰프들은 사실 딱 맞지가 않는 게 출력관의 상태라든지 또 이런 또 전체 회로의 구성에 따라서 꼭 출력관이 내는 모든 출력을 다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을
60W 출력을 내겠다고 했는데 40W 회로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출력관의 용도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앰프도 지금 출력관의 용도로 보면은 한 3와트에서 4와트 정도 사이에서 출력이 결정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로저스 35A를 연결했을 때는 좀 약간 더 약하다? 예, 이런 느낌을 봤는데 지금 이 스피커를 연결했을 때는 약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좀 풍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소리의 선명함은 LS35A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리가 갖고 있는 공간감, 예, 또 음장감 이런 면에 있어서는 LS35A보다는 디톤 15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LS35A 같은 경우는 방송용으로 쓰고 모니터용으로 쓰면서 그 당시에 TR앰프하고 연결돼서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S35A를 만약에 여러분이 진공관 앰프에 쓴다고 하면 삼각관보다는 예를 들면은 PP 방식의 그 5극관 형태, 예, KT88 PP라든지 또는 KT66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LS35A가 갖고 있는 그 힘의 영역을 다 표현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LS35A에다가 이렇게 소출력 진공관을 얹어서 조금 작은 공간에서 들어도 감칠맛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침실용 세팅, 예, 자기 전에 음악 들을 때 딱 좋은 그런 세팅 같은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공관 앰프를 가지고 스피커를 고르신다고 하면 물론 현대적인 스피커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70년대 이전에 빈티지 스피커 중에서 한번 매칭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 경우에 진공관의 맛을 조금 더 잘 살려줄 수 있다. 이런 팁을 오늘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스카였고요. 음악 조금 더 듣다가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